안녕하세요, 여러분.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오늘 저도 작업실에 이제 와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 작업이 흉터 커버업이 아니라 타투 커버업 일정이 두 개가 잡혀 있는 거예요. 원래는 하루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통은 흉터 커버업 하나가 있으면 작은 꽃타투 하나 이 정도인데 오늘은 타투 커버업이 두 개나 연달아 잡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참에 타투 커버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. 오늘 제가 하게 되는 작업들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한 가지는 예전에 했던 타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거를 커버하는 작업이었고요. 두 번째는 기존에 흉터가 있으셨는데 그 흉터를 다른 분께 타투로 커버를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게 나오신 거예요. 타투를 받으신 날부터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일정을 진행해드리고 있었는데 타투를 하고 나서 바로 마음에 안 들어 지우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. 커버업을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지만 무조건 타투 이후에 타투하고 두 달 뒤에 레이저를 하시든 타투 커버업을 하시든이 가능합니다. 타투 커버업이 가능한 정도는 제 작업 선에서는 블랙이 많지 않아야 하고요. 기존 작업에 여백들이 좀 있어야 돼요. 면적이 이만큼이라고 해도 이게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이렇게 면적이 채워 있으면 제가 이제 상의 끝에 가능할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여백을 활용해서 그 사이사이에 나뭇잎들 그리고 꽃잎, 꽃가지들로 커버업을 해드리는데요. 오늘은 타투 커버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. 만약에 타투가 너무 진한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추천해드려요. 레이저 시술은 한 번에서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 여백만 있어도 사이즈가 조금 크지만 최대한 예쁜 맵시 있는 작업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은 항상 작업하기 전에 작업자와의 상의를 충분히 하고 가능 여부도 재차 여러 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. 레이저 시술할 때는 시술을 하시고 바로 또 하는 게 아니라 하시고 두 달 정도를 기다렸다가 또 다시 하시고 타투를 하기 전에도 두 달 이상은 기다렸다가 피부가 충분히 회복이 되고 하셔야 됩니다. 잘못되면 켈로이드처럼 피부 손상이 입어가지고 오히려 더 회복할 수 없는 흉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간혹가다 타투에 대한 정보, 이제 시술을 어떻게 해야 내 피부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지울 수 있을지를 모르실 때 자칫 잘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이저 시술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꼭꼭꼭 생각하시고 당장 지우고 싶지만서도 피부가 회복되는 텀을 주고 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.